자, 대머리입니다. 자, 슈아 지역 업데이트된 거 한번 구경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아 마을은 일본 NPC 동물의 숲에서 포탈을 통해 이동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동물의 숲까지 가야 되는 거죠? 얘는 뭐야 근데? 얘 좀 세요? 진심 모드로 좀 펴볼까? 수하 B! 수하 C! 아니 수하 C! 수하 B! 뭐야 얘 죽으면서 칙절하는 거임? 진짜. 아니, 아, 맵이 존나 어이가 없긴 하네. 수하 A. 수하 A. 죽을 때마다, 으어, 이러네. 어? 주니어 불독이 있어? 칙쇼! 칙쇼! 여기죠? 슈아 마을 피포파 바람이 불어오는군. 사쿠라와 곰인형 돈을 벌러 나갔어. 인형 고치는 걸 도와줘. 곰인형의 손뭉치 50개? 잠깐 루디에 있는 거 아니야? 너무 뜬금없는데? 물개 인형 아기 물개 인형을 찾아주지 않을래? 고마워. 예? 이 사람은 왜 38째 옷을 잠깐 이게 어떻게 있는 거야? 아니 곰인형을 잡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텐시아임? 어제 미리 구해놨는데 어케암? 장난감 칼은 뭐야? 이런 건 필요 없는데? 설마 이것도 재료인가? 적혀있다고요? 난 왜 못 봤지? 아 미리 재료를 준비해놓은 사람들 있다고. 옛날에 슈아마을에 멍퀘스트 있는지 보고 준비해놓은 거야? 준비성 개철저하네. 물개인형 200개 해놨는데 100개 어디 갔지? 물개 인형은 퀘스트에 몇 개 필요하다고 나오는데? 물개 인형은 내가 구하지 뭐. 아, 네. 아, 진짜. 아, 땀 삐질삐질. 제가 힘들게 손뭉치 얻어 그 공짜로 받아왔네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어서 와. 뭘 줄까? 뭐야 이거? 원래 이거 랜덤이야? 뭐 주는 거야 이거? 뭐 주는 거예요 형들? 아 1등상이 완마스마라고요? 그럼 이건 뭐예요? 아 우리 사쿠라가 왜 이럴까? 다 들어가 봐야겠다 마을. 상처 투성이 고양이 팻먹이를 줄까요? 네 팻먹이란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저에게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팻먹이 있으세요? 나는 팻먹이가 아니라 그 맛 좋은 사료거든? 맛 좋은 사료는 안 먹네 고양이가. 배가 너무 고파서 먹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좀 귀여운데? 모험가님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제 말을 들어보시겠다냥? 파출소 앞에 있는 사쿠라라는 소녀한테 찾아보지 않겠다냥? 사쿠라는 파출소 앞에 있다냥. 귀엽네. 사쿠라 울고 있는 사쿠라. 위에 또 울고 있어. 아빠가 돈을 벌러 나갔어. 그래서 예쁜 구슬을 빼앗아 갔어. 뭐야 이게 끝이야? 두목 고양이를 찾아서 구슬을 되찾아오자? 두목 고양이? 진짜 모름. 두목 고양이는 어딨냐? 구라코. 아 미안하다 라코야. 아 어떻게 사람 이름이 구라코. 구라코의 부탁. 아이고 내 배야. 내 배가 너무 아파. 도와줄 수 있겠어? 소화불량에 걸린 것 같아. 사이다를 마시면 나아질 것 같아. 사이다? 사이다는 또 어디 있는 거야? 히카리 사우나로 들어가고 싶어요. 예 랄랄라 수건이에요. 어? 뭐야? 아 잠깐만. 와 이건 사봐야겠다. 목욕 타올 어펫이 빵인 게 좀 아쉽네. 가까운 마을 귀향 마귀잖아. 버섯 신사 슈아마을 이거 좋은데? 자주 올 것 같으니까 일단 사놓고 슈아마을도 자주 올 것 같으니까 사놓고. 아 이거 어펫만 있었으면 완전 바꿨길만 했는데.
남자 목욕 타올. 어, 잠깐만. 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너무. 야, 이거 너무. 어? 이래도 되는 거냐? 이거 그럼 혹시 역해? 아, 진짜 미안한데 내가 그 다른 의도는 아니고 신규템 리뷰를 좀 해야 돼서 그런데. 아, 아 뭐 좋네. 아쉽네. 아니 나는 그냥 리뷰해야 되니까. 아이 그 저기 리뷰하잖아요 사람들. 전자제품 뭐 새로 나오면은 다 리뷰해야 되잖아. 그런 거예요. 에? 자, 뭐 암튼 뭐 좋다예요. 일단은 목욕타올은 된 것 같고요. 근데 아쉽게도 어펫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사실 임시용으로 그냥 부케 키울 때나 잠깐은 쓰고 넘어갈 정도인 것 같아요. 그죠? 방에서 큰일 났어요. 여긴 뭐 하는데요? 어, 시원하다. 아유, 잠깐만. 배경음이 원래 이런 거야? 아, 배경음 바뀐 거 좀 들어보려고. 왜 이렇게 누가 옆에서 존나 찰박거리냐? 어, 야, 잠깐만. 야, 너무 리얼한데? 아, 얘 혹시, 아니, 텐시아 형, 이거 혹시 직접 녹음한 건 아니죠? 아니, 누가 부르면 직접 한 줄 알겠, 뭐야, 이건 뭐야, 이건? 아, 진짜 처음 봄. 뭐야, 얘는 뭐야? 온천의 원천. 이게 끝이야? 근데 여기는 좋은 사냥터야? 레드 슬라임? 뭐 하는 애들이야, 얘는? 원래 이런 맵이 있어요? 2000, 5400, 6000 좀 안 되네? 240? 밑골보다, 얘네 한 마리 한 마리가 밑골보다 좀 더 잘 오르고 피통이 좀 더 낮은 거네? 화이트팽 느낌인가? 근데 약간 최종 사냥터로 쓸만한 던전은 아닌 것 같고. 여기 더 없죠? 온천의 원천담. 님들 혹시 온천의 원천 여도 같아요? 역해는 와지나? 안 와질 것 같은데. 아니야, 여탕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진짜 안 궁금해요. 그냥 저는 리뷰를 해야 되니까. 아, 이 공교롭게도 리뷰를 해야 되네. 아, 또 완전 똑같아. 현역 여자들이 안 된대요. 또 있어요? 폼페이? 잠깐만, 다 들어가 볼게요. 일단 첫 건물부터 들어가 봐야겠다. 검은 수염 선생. 수영 뭐야? 아, 성형외과구나. 쇼아마을 전용 성형도 있어? 와우. 염색 담당. 뭐, 나는 관계가 없긴 한데. 잠깐만, 염색 담당 미... 아, 오, 꼭 올게요. 마침 나중에 장사하실 때 올게요. 상처 투성인 고양이. 이제 고양이 어를 마스터 하셨다냥. 말을 걸어 보라냥. 벌써요?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 거야? 두목 고양이에게 고양이 어로 대화하기. 후, 냐냐냐. 뭐야? 문제를 풀 준비가 되었나? 문제를 풀기 위해선 통닭 300개가 필요하지. 진짜 마을에 미친 새끼들밖에 없네. 어차피 하나에 100개씩. 아니 무슨 고양이가 통닭을 300개나 쳐먹어. 거짓말하지 마. 야, 통닭 사올게. 다 본 거죠? 쇼아마을 이게 끝이지. 이제 불너구리네 가면 들어가면 끝이죠? 불너구리. 어? 여기 들어가는 거랑 너구리 아지트 가는 거랑 다른 건가? 좀 빡센 퀘스트만 있네. 다양한 아이템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면 제대로 찾아왔어. 뭐야, 아, 얘가 개죠. 그 100개씩 모아가면은 100개씩 교환해주는. 아, 얘가 개네. 이거는 좀 이따 모아서 갖다줘 보자. 거래. 신타. 무기는 나에게 맞는 것을 골라. 뭐와, 야 뭐냐? 황금 링 지팡이 51제 67. 이거 좋은 거야? 님들 이거 좋은 건가요? 이거 좋아요? 이거 껴도 돼요? 제 설거지 법사 이거 껴도 되는 건가요? 다이와 칼 두손검 65. 어? 이것도 좋아 보이는데? 피코피코 해머 한손검 01 2속 12.
아니 텐시아 형 이런 개쓰레기를 125만에 팔면 어떡해. 이거 누가 사 이거. 이걸 사람들 쓴다고요? 이거 왜 써요 이거? 피코피코 해머 이거 뭐야 이거. 아 붉은 채찍이에요. 야 이런 거를 돈 내고 사는 그런 병신이 어딨냐. 여깄다 한번 써볼까? 어떤데 룩이라도 예쁘겠지? 페이스트 끄고 피코피 자 아 붉은 채찍이셔? 테무에서 산 거야? 공격력이 1이라고? 와 공격력이 1이야 공이 7에서 8이네 장착했는데 뭐 좋네 좋은 거 파시네요 잘 썼습니다 빨간 벽돌 붓 붓? 한손 도끼 붓 어? 좀 크다 이렇게 커도 되나? 물개인형 파는 거요? 택배 거래 가능 어? 저요 물개인형 이 사람도 판다고? 물개인형 사요 1500 매소인가요? 몇 개 필요하신가요? 200개 사는데 파시나요? 이거 얼마야? 두 개가 3000 20개면 3만 30만이네? 아아 옆에 있던 상인분에게 샀습니다 어 저기 님아 혹시 환불되나요? 아직 안 만졌어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질문하세요 사쿠라 물개인형 뭐야 에? 아 진짜 구라 아니고 진짜예요 이거 원래 이런 퀘스트가 있었어요? 진짜로? 와 물개인형 이거 개꿀캐네 아니 야 장공 모을만한데 진지하게? 아니 진지하게 장공 이거 모을만한데요 님들? 이거 장공 이거 택배로 모을만하네 그쵸? 오랜 몬스터 싹 잡고 와야 되네 도란? 도란도 있어 여기? 이 조합은 어떨까? 역시 레넥톤 니달리아 와우 사이다 이걸 팔아? 1일 이하만 가능합니다 5분만 적용이라고? 아 근데 이거 아 애매하다 공 20도 아니고 정말 애매하다 그죠 아 근데 이거 템창 하나를 차지하는데 이거 만약에 다 쓸데없는 거 비우고 한다고 쳐도 한 40칸? 억지로 비워서 만들면 40칸 40은? 1800초 3600초가 1시간인가? 3시간 각 잡고 사냥한다고 생각하고 왔다갔다 하면 쓸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슈아마을로 온다고 또 로딩하고 뭐하고 해야 되잖아 그냥 타코야끼 먹고 말 것 같긴 하다 사냥터에 창고캐를 가져가라고? 이거 교환 가능해요? 여러분? 어! 야! 이거 주차용 그니까 부캐 하나에다가 잔뜩 넣어놓고 이렇게 뿌려줘도 가능하고 사이다 딸배를 구하자고요? 사이다 딸배요? 얼마... 아 다들 이제 사이다 스공 말하겠네 자기 스공 어? 사이다 스공 말하겠네 아 너무 아쉽다 근데 공격력이 10이니까 아쉽네요 이제 본격적인 사냥터 한번 구경 한번 해볼까요? 일단 파이어독 먹거리도 구해야 되니까 홈페이 블러구리 아지트로 데려다 주세요 예 손해봤어요 어? 이 사람인가 봐 총 들고 있어 간부 B 어? 에? 얘? 어? 얘? 아니 공격을 너무 깜찍하게 하시는데? 깜찍이심? 아니 야 깜찍하게 잠깐만 데미지는 안 깜찍해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칼 들고 다니시네. 반부 A 수하 D가 경험치 좀 많이 주네요. 365. 좀 더 들어가 보죠. 어? 근데 무기고 여기 파이어독 많이 나오는 맵으로 유명한데 이 파이어독 맵이 무기고라고 그 보스가 키우는 개 뭐 이런 거거든요. 아직은 대두목과 만날 수 없으니 돌아가라고. 대두목이랑 만나면 사실 숨도 못 쉬고 한 방에 죽긴 하죠. 지형은 진짜 좋아 보이는데 걱정되는 거 뭔가 매크로 쓰는 새끼들도 많을 것 같다. 이거 일자 맵이라. 근데 슈아마을이 나와서 뭔가 엔드 컨텐츠로 할 수 있는 건 지금 없는 느낌이다. 그죠? 결국엔 리프레랑 혼테일 하고 데보스 한참 뒤에 나오고 막 그래야 될 것 같네. 어 뭐야 야 어 잠깐만 좀 세 보이는 애가 나왔는데? 죽진 않겠죠? 어? 2300? 얘 뭐야? 2650 경험치. 일반 몹 같진 않은데? 쟤가 이제 원래 대두목이랑 연계되는 놈인가? 쟤 잡으면 거문 우산 줘요? 아 거무 홈페에 이 새끼는 지가 데려다 준다고 하고 안 된다는 건 뭐임? 그러게 말입니다. 여기가 파독이랑 저기 잡 중간에 필드 보스 같은 애 하나 나오는 게 그거네. 이 사냥터 썬콜들 많이 올까요? 아니 그냥 완완탕에 뒤에서 솔직히 그렇게 좋은 느낌은 못 받겠어요. 일단은 뭐 파독 목걸이 모아야 되니까 일단 모으고 있긴 한데 완완탕이나 이거나 뭐 사진으로 봤을 때는 파이어독이 우글우글하던데 메렌에선 그렇게 우글하진 않다고요? 그러게요. 뭔가 슈아마을에서 엔드로 느낄만한 사냥터는 사실 없는 것 같고 자주는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이다를 사러 와야 되고요. 뭐 워낙 많이 와야 돼서. 고학 보면 포도조아님 있다고요? 포도조아 은수. 아 지난번엔 유비로 착각하고 돈 준 사람 아니야? 이 사람 부자였네. 속았네. 이거 아무리 봐도 완난탕이 훨씬 나음. 몬스터 마리수도 그렇고 젠도 그렇게까지 폭발적이진 않아요. 막 파사 막 돌아갈 만큼. 됐나? 자 닦겠죠? 아 그만 물어봐 진짜 너네. 알았어. 우미 괜히 했네. 진짜 괜히 했네. 자 뭐 일단은 슈아마을에 있는 퀘스트는 기본적인 건 얼추 했죠? 100개씩 전리품 모아서 바꾸기 로 새 전리품 얻어보기 하기 전에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오늘 신문지 투구 편한 한번 가볼게요.